자, 오늘은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시퀀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연속 순서 차례라는 뜻입니다. 이 시퀀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 동작 회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셨죠? 시퀀스 컨트롤을 우리가 자동 제어 판넬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전자 접촉기, 자, 마그네틱 컨택터. 전자 접촉기라는 말을 씁니다. 전자 접촉기, 마그네틱 컨택터. 자, 전자 접촉기가 내부 구성품인데 주 구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MC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MC를 가지고 우리가 동력 제어반 할때 MC C라고 씁니다. MCC 반. 이것은 뭡니까? 마그네틱 컨택터 컨트롤러. 그 동력 제어반 그 기계실에서 쓸 때는 MCC. 여기서 요거는 컨트롤러. 마그네틱 컨택터 컨트롤러.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력 제어 반해서 기계실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릴레이. 릴레이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릴레이는 아주 여러 종류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8핀입니다. 8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쓰는 것이 1, 2, 3, 4, 5, 6, 7 해서 쭉 있잖아요. 자, 이 8핀 릴레이가 기본으로 쓰이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뭐24 릴레이 여러 종류 씁니다. 릴레이가 무슨 뜻이냐? 릴레이 뭐예요? 릴레이 경주. 우리 릴레이 할래? 그럼 여러 개 연속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거. 마그네틱 코일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자기가 주 역할도 해요. 주 역할도 하고. 그래서 릴레이 표시를 우리가 RY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X 이렇게 X, X1, X2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타이머. 타이머 또 나왔죠. 타이머도 종류가 많습니다. 타이머가 초 타이머, 세크. 제일 초 타이머, 세크. 그다음에 분 타이머, 미니멈. 시타이머, 아워. 지금은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60초 타이머죠. 60초 타이머, 60초, 60세크 타이머가 되고 소켓은 릴레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동 계정기를 제가 그냥 누웠는데 이제 이거는 그 내부 구성품이지만 이제 보조적인 거죠. 이게 과부하 계정기, 오버로도 지금 열동 계정기가 있고 밑에 보니까 전자식 계정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는 여러분들 회로를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 이런 내부 구성품이 있다. 판넬 내부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전자식 계정기. 자, 열동 계정기는 보니까 접점이 4개밖에 안 보이는데 전자식 계정기는 보니까 뭐예요? 막 이것저것 많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요 전원이 있다는 거죠. 전원도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전자식 계정기는. 열동 계정기하고 전자식 계정기는 조금 이제 역할이 틀려요. 전자식 계정기는 자기가 판단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해 보니까 전자식 계정기도 이제 다뤄지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공부할 때는 30, 87년 이때니까 30, 한 6년 전이죠. 이때는 이런 전자식 계정기가 아예 구경도 못 했었습니다. 외부 구성품 하니까 푸시 버튼 스위치, 여기에 요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스위치, 이제 과부하 계정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표시등이 요게 표시등을 제가 여기는 내장형이에요. 이거 내장형. 그 다음에 외부 구성품에서 기계적 접점에서 리미트 스위치, 플로트 스위치 두 개만 했는데 5만 가지가 있습니다. 5만 가지. 5만 개면 5만, 요 5만이 아니고 수없이 많다. 뭐 접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우리 기사 시험에서 다루는 건 우리가 그 실무에서 하는 거에 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한10% 정도 수준 될 거예요. 10% 정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그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퀀스에 대해서는 여기 49접점이라 그래요. 49접점.
49접점. 그래서 열동 계정기 이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해서 기계적 접점에서 X. 이거는 스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떠한 물리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X자 딱 그어 놓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그래서 이 49접점이라고 얘기하면 아 열동 계정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EOCR, EOCR은 49접점이라고 안 해요. 요거는 이건 THR, EOCR은 뭐 95, 96 뭐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가요. 그래서 이것 저도 설명을 해주려고 찾으니까 명쾌하게 어디쯤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아시는 분 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 EOCR의 기능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접점 번호를 옛날에 그 THR 열동 계정기는 우리가 49접점이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트 스위치, 마그네트 MC, 이건 88, 계정기 번호가 88이에요. 88. 이 정도. 이 두 개 정도 알면 좋습니다. 여기 88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제가 써놨네요. 이렇게 88.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영상을 가시니까 제가 27번 부족전압 계정기, 뭐 이런 우리가 전력 수전설비에서 다루는 계정기도 번호를 써놨으니까 제가 어디 뭐 알고 써놓은 게 아니고 다 찾았어요. 찾아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